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코로나19의 확산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다른 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앞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최근 광주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들과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0여 명 가운데 30%가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였습니다. 확진자들이 제주도나 수도권을 방문한 뒤 가족과 지인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진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감염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시민들의 단합된 멈춤이 필요하다며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올 휴가철에는 해수욕장과 유명 관광지 등 타지역 여행과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타지역을 방문하실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더불어서 최근 2주간 전남에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57%도 타 지역 관련 사례입니다. 전남의 경우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집단 감염 우려는 더욱 큽니다. 최근 완도와 나주, 목포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잇따라 확진된 상황. 전라남도는 도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근해어업 선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로 외국인이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생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저희가 실시해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15명, 전남에서 5명이 더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의 주점과 체육시설 등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9명이 확진됐고,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2명 등 모두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에서 2명, 목포에서 1명, 보성과 나주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전남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가 1,62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액이 1,625억 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복구 사업비는 해남군이 60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진 226억 원, 장흥 200억 원, 진도 269억 원, 기타 시군이 325억 원 등입니다. 집중호우 당시 해남군에는 535mm, 그리고 장흥과 진도군에도 45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8월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배상 절차에 나섰습니다. 구례군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섬진강 수해 피해 분쟁 조정 접수 결과 모두 1,818명의 1,042억 원의 피해 배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내역은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피해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 재배 환경을 제어하는 디지털 농법이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뿐 아니라 노지에서도 도입되면서 농촌 지역의 새로운 대안이 될 전망입니다. 청주방송총국 이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몬드를 키우는 시험 재배지입니다. 찜통 더위에 낮 기온이 30도를 넘기자 열기를 식히기 위해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자동으로 뿌려집니다. 지표면 온도와 땅속 수분 함량에 따라 물 공급도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토양 환경과 기온, 습도 등은 현장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시스템은 그 실시간으로 그각 지점마다 그 대기 온도 습도가 측정이 자동으로 되고요. 병해충 진단도 보다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과수원에 설치된 고해상도 영상 장치가 열매와 과수의 이상 증세를 찾아내면
정확한 병해충 진단명과 방제법을 찾아 방제약을 처해야 하는 최적의 시기까지 안내해 줍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노지 과수원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온실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에서만 구현이 가능했던 디지털 농법을 노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기상예보와 연동해 고온과 서리, 냉해 등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관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토양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냥 병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농장에 굳이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은 올해 3개 시군의 시범 사업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일부 보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 보급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을 찾은 대학생들이 멘토가 돼 지역 후배들에게 교과 수업을 하는 이른바 귀향 멘토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교육봉사활동 현장을 울산방송국 박영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중학교 교실에서 과목별 보충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은 울산 출신의 대학생들입니다. 방학을 맞아 고향 후배들을 찾아 교육봉사활동에 나선 겁니다. 교과 수업은 물론 진로와 진학 관련 경험담도 후배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시기 때 딱 수학을 딱 잡아서 가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사전에 신청을 받은 학생들로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학생 등을 우선 배려합니다. 비싸게 학원 들어서 안 배워도 되고 학교에서 배우게 해주는 거니까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멘토링에 나선 대학생들은 대부분 교사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는 실습을 하는 셈입니다. 직접 가르쳐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멘토링이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그런 학생들이랑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005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의 수강생들은 해마다 3-4천여 명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겨울방학에는 400명대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학생 1,300여 명이 신청하며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은 195명, 수강생은 무료로 배우고 멘토들은 가르치는 방법을 익히는 일석이조의 교육 열기가 방학을 맞은 교실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 전라남도가 올림픽 3관왕인 양궁의 안산 선수 등에게 축전을 보내고 격려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올림픽 3관왕의 주인공인 광주여대 소속의 안산 선수와 2연패를 달성한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구본길, 김정환, 김준호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양궁의 안산은 광주 출신으로 아버지 안경우 씨는 강진 출신이며 구본길과 김정환은 전남 에콜리안 영광CC 소속입니다. 전라남도가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근해업 출항전 선박에서 근무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목포 외국인 선원과 관련해 외국인 500여 명을 선제 검사한 결과 확진자 8명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수산업 종사자 등에서 꾸준히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여수시의 긴급 이동 멈춤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 저지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어제 오전까지 시민 긴급 이동 멈춤 주간을 운영한 결과 이 기간 확진자가 22명으로 전주 대비 71.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전국적인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8일까지 유지하지만 오늘부터 공공시설 운영 재개와 이동 멈춤은 해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월 27일 목포에서 열리는 2021 김대중 평화회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학순 김대중 평화회의 공동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들은 최근 2차 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실행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2021 김대중 평화회의에서는 사나나구스망 전 동티모르 대통령이 화해와 연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대학 교수,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등 국내외 석학이 토론회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 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제9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 일원에서 개최되며 5개 전시와 특별전 1개, 기념전 2개 등으로 구성됩니다.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는 디레볼루션으로 과거 산업에 의한 혁명이 아닌 디자인에 의한 광주의 혁명을 의미합니다. 진도에서 숨진 10대 여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제 오후 3시쯤 진도군 진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중생 한 명과 남학생이 떨어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여학생이 남겨둔 메모에서 학교폭력 관련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찰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한사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삼국과 가야사 중심의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나주시가 최근 개최한 민간공동 마한사위원회 회의에서 박중환 공동위원장은 한국 고대사 맥락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마한의 역사와 문화가 그동안 거민정 교과서에 적게 기술된 점은 심각한 역사 소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국과 가야사 중심의 정책적 편향 극복에 따른 역사 균형 발전의 시각에서 마한사 복원을 통해 새로운 역사관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야사 복원이 2017년도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마한사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차기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남에서 열대과일인 파인애플 재배가 성공적이어서 내년에 보급 확대가 추진됩니다. 해남군은 올해 농업기술센터의 첨단하우스 2개동에서 파인애플 실증 재배를 실시해 오는 10월에서 11월쯤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배 중인 파인애플은 1년생 묘목을 지난 1월 심은 것으로 열매가 맺혀 현재는 지름이 10cm까지 자란 상태입니다. 파인애플은 국내에서 연간 7만 8천 톤이 수입되고 국내 생산량은 연간 7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8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요즘 높은 기온에 비까지 내리면서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당분간 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은 약하게 비가 오고 있지만 아침까지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후로는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일 아침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 일부 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90mm 이상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 체감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까지 곳곳에 나타나니까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26도, 영광 2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화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1도, 순천 33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와 강진 32도, 완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시단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31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주 후반에는 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우산 챙겨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